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바지 사장님이 신상을 내셨답니다. 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라. 아, 요즘 애들 되게 좋네. 브랜디드 신상이 출시돼서 그중 제가 셀렉한 제품도 보여드리고 다가오는 분 이 데님 이렇게도 입을 수 있겠구나 코디도 살짝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브랜디드 활용법 먼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브랜디드에선 다양한 핏별로 바지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 핏 말고도 릴렉스 스트레이트라는 핏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핏인데요. 현재 이 핏은 히시토모 원단으로만 제작 중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비슷한 바지 핏이 와이드 스트레이트랑 비슷한데요.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자면 미디 차이로 인해서 릴렉스 핏이 좀 더 다리가 길어 보이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적인 면으로 보자면 와이드 스트레이트가 좀 더 캐주얼한 룩, 그리고 릴렉스 스트레이트 핏이 좀 더 포멀한 연출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브랜디드 핏들 중 나에게 맞는 핏을 알고 계신다면 제 구매 혹은 다른 데님 컬러를 구매하실 때 굉장히 편해요. 자, 그럼 제가 어떤 신상 준비했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제품은 51007이에요. 봄이 다가오면 크림진 빠질 수 없겠죠? 브랜디드 크림진 이미 구매하셨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올봄 추천드릴 핏은 바로 51007이에요. 릴렉스 스트레이트 핏으로 확실히 통이 좀 여유가 있어요. 작년부터 이어진 루즈한 핏의 바지가 인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바지가 올해 트렌드의 찰떡콩떡이에요. 원단감 자체도 히시토모 원단감이라서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탄탄하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의 크림진으로는 51007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림진은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 바지를 구매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코디해야 돼?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이는 룩이 바로 오레오 룩이에요. 근데 저는 이 룩을 엄청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사랑하고 계시기에 짚어봐야겠어요. 올봄 블레이저나 레더 아우터를 걸쳐주시고 여러분께서 구매하신 첼시 부츠와 매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 거는 상의를 블랙으로 가셨으면 신발도 블랙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 추천 코디는 아무래도 봄이 다가오는 만큼 좀 밝기를 높여서 화사 하게 옷을 입어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우터랑 이너 둘 중 하나를 포인트를 주시되 이너나 아우터 둘 중 하나는 크림진이랑 비슷한 걸 준비하는 거예요. 올해 트렌드가 모노크로매틱이거든요. 그리고 또 길어 보일 수 있는 사실. 봄에 가디건을 활용하실 때도 크림진이 굉장히 포근한 감성을 줄 거고요. 크림진이 포근한 느낌을 준다고 해서 항상 포근포근 라떼만 나는 남자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캐주얼하게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청자켓이나 레더 자켓을 걸쳐주셔도 굉장히 이쁘답니다. 자, 다음 바지는 1893 흑청 바지예요. 요거는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입니다. 나는 다리가 좀 튼실한 편인데 라는 분들께는 봄에서 좀 어두운 계열을 추천드리기는 해요. 괜찮아요. 나도 튼실해요. 앞서 보신 실루엣보다 좀 더 캐주얼한 무드가 나는 실루엣의 바지예요. 하지만 와이드라고 해서 엄청나게 통이 넓은 와이드는 아니니까요. 적당한 입문용 와이드 데님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흑청 와이드이니만큼 범용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 바지 어떻게 코디할까요? 캐주얼한 무드의 바지이기 때문에 맨투맨의 야상 걸치 시고 스니커즈 입으셔도 되고요. 아직은 쌀쌀하기 때문에 후드랑 마운과 매칭해주셔도 굉장히 이쁩니다. 하지만 캐주얼하다고 해서 극강 캐주얼만 입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니트랑 좀 더 단정한 느낌의 스니커즈와 레더 자켓을 걸쳐주셔도 이쁘고요. 화사한 컬러감의 니트를 입어주시고 셔켓으로 마무리 지어도 저는 굉장히 좋은 봄 코디인 것 같습니다. 시크하게 블랙 트렌치 코트와 블랙 룩, 블랙 더비 이런 것과 매칭해도 굉장히 이쁘고요. 미니멀한 아우터를 사용하시되 안에 포인트 니트를 입어줘도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821 진청 바지예요. 크롭 스트레이트 핏인데요. 요 핏이 브랜디드 스테디셀러 핏이에요. 생지에서 원워시 들어간 제품이고 봄, 여름 가능하게 나온 얇은 원단감으로 여러분께서 편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워낙에나 제가 생지 느낌의 데님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대표 핏으로 나왔다고 하니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가올 봄 첼시 부츠와 레더 자켓으로 매칭해도 좋고 블레이저와 스니커즈랑 매칭해도 무난하게 어울릴 아이템입니다. 생지만의 매력은 좀 다양한 룩에도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W 시즌 많이 구매하셨던 브라운 계열의 신발, 아우터 류들과도 굉장히 잘 묶고요. 약간의 워크웨어 느낌을 나게끔 코디를 해주셔도 생지 데님은 무난하게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생지 하겠어요? 또 이제 캐주얼도 생지 데님이랑 찰떡인데요. 맨투맨과 파카의 스니커즈 신으면 어머 캐주얼해 하실 수 있고 생지 데님 컬러가 세지 않기 때문에 유틸리티한 감성도 풀어내실 수 있고 시티보이 맛인 큰 셔츠도 소화하실 수 있다는 거. 좀 활용성이 좋은 데님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Girls. 자, 다음은 1983 그레이시 진청인데요. 제 기준 크롭 슬림핏은 다리 미인이신 남성분들께 찰떡인 바지 제품이에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 매니저 핏을 보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희 매니저는 워낙에나 하체가 좀 슬림한 편이라서 평소 슬림 라인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입고 나온 거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리가 좀 길어요. 이 정도 크롭은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슬림한 진인데 이거 입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들 하실 텐데요. 실제로 입어보시면 습한 끼가 아주 쫙쫙 늘어나서 사실 제가 자주 입습니다. 저희 연집자도 잘 입고 댕겨요. 크롭 슬림 중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색감 때문이에요. 색감이 그레이시하게 톤 다운된 진청이라서 오묘한 색감이 들더라고요. 색감이 이뻤어요. 그리고 보통 슬림핏 바지를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원하시는 맛이 바로 섹시함인데요. 이 버티컬 페이딩 워싱이 좀 강력하게 들어가서 워싱이 대비가 팍 되기 때문에 섹시함이 좀 더 폴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섹시미를 살릴 수 있는 코디, 블랙 트렌치 코트 막 휘날리면서 첼시부츠랑 매칭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좀 박센 남자 가죽 자켓 하나 탁 걸쳐주시고 바지로 섹시미를 드러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섹시를 외치고 있다고 해서 섹시미만 어필할 수 있는 바지가 아니에요. 이 데님 데일리 캐주얼로 후드 블레이저 연출도 이쁘실 것 같고요. 그레이시 데님이니만큼 좀 톤 다운된 색감들과 매칭해주셔도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섹시한 워싱 느낌을 좀 힙하게 연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컬러풀한 가디건 혹은 피그먼트 후드 이런 것과 매칭해줘도 굉장히 이쁠 것 같고 캐주얼하게 오버사이즈 셔츠 하나만 툭 걸쳐주셔도 저는 굉장히 좋은 봄 코디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랜디드 신상 제품군들 중 셀렉해서 보여드리고 제 코디까지 좀 보여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브랜디드 신상을 기다려주신 만큼 이 영상이 올라간 1시간 뒤 저녁 9시부터 저희 스토커즈 유튜브 라이브에서 영상에 담기지 못한 제품군들 자세히 좀 보여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라이브 많이 와주세요! 아 그리고 역시 바지 사장님 이벤트는 데님이겠죠? 제가 오늘 추천드린 제품 각 두 명씩 이벤트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신상 제품 탐방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